일단 네. 뭐 신발장도 나와 있긴 하네요. 여기가 꽉 찼나 보죠? 아. 여기는 당연. 아, 조금 불편하게 수납이 돼 있긴 하고. 많기는 많네. 사실. 신발장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 거죠? 예, 저희는 가봅니다. 네. 네. 무서워요. 근데 진짜. 집이 향기롭다. 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달콤한 향내가. 뭐야? 아이, 거실 깔끔하네. 진짜. 여기에 뭐가 이거 뭐죠? 아 프라모델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와 시간 날 때 진도는 느리지만 멍 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머리 쓰고 조그맣네 제가 취미가 거의 없이 살았어요 집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그리고 아나운서랑 틀에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 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오랫동안 살다가 아 내가 뭘 하고 싶었지? 막 고민 해보다가 카페 알바도 그때 시작했고 그리고 바이크도 또 스킨스쿠버 자격증 업그레이드하고 한국무용도 배우고 재즈댄스 워낙 좋아하고 아이돌댄스 필라테스 같은 거 교육과정도 밟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주저하지 않고 다 도전하죠. 언니네 살롱? 아 이거 이제 작가분들이 써주신 거. 네. 소중해가지고 갖고 있는 일단 거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언제적 거죠, 근데? 이게 작년. 네. 그럼 올해 초인가 보다. 올해 초. 그럼 지금 8월이니까 지금 거의 8개월을 여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렇죠. 아, 갈 바를 몰랐군요. 그리고 요거 뒤에 보수가 간다, 뭐 요것도 이제 올해 초에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 영화 촬영장에. 저도 이런 거 참 못 버려요. 진짜 못 버려. 나도 이런 게 한 몇 개가 있는데 이름 써 있으면 참 그래요.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8개월째 이 자리에 있으면. 야 여기 지금 라디오 CM 멘트 수정 이건 언제 거예요? 이것도 한 반년 지났죠? 근데 왜 이거 에? 이것도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녹음했던 멘트인데 아 이제 예 네. 결이 많이 다른데 나랑 저를 이제 이거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해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멘트를 주신 거니까 그러면 혹시 이걸 여기 아니라 이렇게 파일 같은 데 넣어볼까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건 진짜 새 발의 피예요 저 다른 방에 가시면 이것들이 모아져 있어요